국내 건설사 10개 중 7곳 이상은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매출 50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6.4%가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. 응답기업 10곳 중 4곳은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려우며 올해 하반기에 자금 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은 10곳 중에 한 곳에 그쳤습니다. 구체적으로 최근 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평년과 비슷한가라는 질문에 곤란 응답이 양호의 약 두 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자금 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이 가장 높았습니다. 이를 놓고 이상호 환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계가 한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금리 수수료 부담 완화, 원자재 가격 안정화, 준공기한의 연장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